뒤늦은 더위에 잠시 비빔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골뱅이 소면 한번 만들 거예요. 요거는 당근, 양파, 그 다음에 요거는 오이가 없어서 대차로 사과, 네, 그 다음에 양배추, 채 썰고, 그 다음에 골뱅이 넣고 무칠 거예요. 소면국수도 조금 준비했습니다. 지금 한 오큼 삶을 거예요. 요거. 자, 맛있게 볼게요. 한번 요거는 헹궈줄게요. 마늘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, 그 다음에 이거 저희 집 파인애플 식초요.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을 거예요. 여기에 고추장, 두 스푼, 그 다음에 깨도 좀 넣고요. 그리고 설탕 많이 넣지 말고 설탕을 조금 입맛에 맞춰서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좀 묻혀주시면 돼요. 집에 있는 재료로만으로 할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것만으로 했어요. 여기에 오이가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오이가 없어요. 저는 꿀 더 넣고 기회 맞춰서 드세요.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. 저 안 매워서 좀 더 먹을 거예요. 그다음에 안 쉬어서 새콤한 거 좀 더 넣을 거예요. 조금 먹어볼게요. 됐다. 오케이. 이거 식성에 맞춰서 넣으세요.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 참기름 넣으셔도 돼요. 저희는 지금 참기름 있어서 참기름 넣어요. 국수 그냥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넓혀 놓으면 돼요. 다른 거 없어요. 저희는 국수를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삶았어요. 이 양념은 비빔국수 양념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면 맛있는 드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소면 넣고 국수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골뱅이 하나에 너무 좋은데 10월달에 웬 골뱅이 소면 그쵸? 너무 더워요. 그쵸? 맛있다.
맛있게 맛있게 하세요. 이렇게 골뱅이 하나 넣고 국수 드세요.